네, 아케이지2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아케이지의 후속작으로 심리스 오픈월드 액션 MMORPG입니다. PC와 콘솔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케이지2는 액션성 높은 전투를 최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위해서 연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5를 이용한 AAA급의 비주얼을 추구하고 있고, 또 비선형적인 진행이 가능한 심리스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세계관은 공유를 하는데, 아케이지1과 똑같은 스토리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아케이지1은 이제 큰 서사적인 이야기를 다루었다면은 이제 2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모험, 개인적인 스토리에 중점을 둔 이야기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키1과 비슷한 시점인데 이제 원대륙이 처음 발견되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 정착을 하기 시작한 약간 서부 개척 시대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전에 고대 문명이 있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버려진 상태로 몇천 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자연 환경이 다시 울창해지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점점 탐험해 나가면서 옛날 고대 문명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얽힌 어떤 비밀들을 다시 풀어나가는 이러한 스토리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키1에서 이제 무역 컨텐츠가 있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재밌어하고 많은 분들이 즐기시던 컨텐츠인데 뭐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키2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해서 혼자서 할수 있는 무역, 또팀 단위로 할수 있는 무역, 또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레이드 단위로 할수 있는 무역 등등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굉장히 이제 인기 있었던 시그네처 같은 컨텐츠가 이제 생활 컨텐츠, 하우징 이쪽 컨텐츠인데 아키2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쪽 컨텐츠를 계승해서 하우징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더 많이 할수 있게 해준다든가 또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길드 단위로 이제 하우징 타운 단위로 이제 할수 있게 해준다라든가 그런 쪽으로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아케이지를 사랑해주신 전 세계의 많은 유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아케이지2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개발팀이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只要钱》，比你克制火。这把剑，我本不想沾血，且让你们体会杀戮之苦。 戏还没演完吗？
唐已经灭了，天下易主，救星不存，你还能为何而战？大唐之命系于斯尼，人在则唐不灭。 天下是苍生的天下，粮还是糖，这两个字重要吗？大唐福泽万民，逆贼杀戮无道，如何相提并论？一将功成万骨枯，总有人要在阴影里背负罪孽。 戏不散，大唐就不会亡。那就再唱下去吧。到底是人活进了戏里，还是戏本就因人而在？
살맛이 난다니까. 이 땅을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르센, 황명에 따라 수도로 복귀하십시오. 방어구 링크 연결. 시리얼 넘버 확인. 성소 활성화. 목적지 설정, 콘스탄티노플. 전송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송 중 신호 교란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위치 심도 23, 지하로 조정됩니다. 지상으로 탈출해 진을 확보하십시오. 통신장치 가동. 정보 접근 권한 회복. 현재 상황 코드 1. 올드원 통신에 대한 보안 위협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투 머신이 탐지되었습니다. 모델명 M131 라바저. 했습니다. 해킹 시퀀스 가동합니다. 암호화 연속 신호 해독 중입니다. 원격 운용 폭탄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기체를 분석합니다. 잠금 해제 프로토콜 확인. 감지되었습니다.